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인덱스표 패밀리 오브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정했고, 우리의 주된 목표는 제너라이즈드 유니언과 제너라이즈드 인터섹션을 정의하고 이들이 가지는 성질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탑집합, 교집합, 차집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서상을 바탕으로 해서 카티시안 프로덕트라는 개념까지도 또한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고요.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클래스 또는 셋 티어리의 주된 목표가 무한집합을 다루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니온과 인터섹션을 무한개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과 교집합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한개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 교집합의 개념도 또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라이즈드 유니온과 제너라이즈드 인터섹션을 소개하고, 이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제 인덱스드 패밀리 오브 클래스라는 어떤 개념이 필요해서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제너라이즈드 유니온과 인터섹션이라는 새로운 클래스의 생성자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기존의 생성자인 합집합, 교집합, 그다음에 컴플리먼트, 그리고 포함관계, 또 그다음에 클래스의 특성 형태로서 그래프라는 게 있었다고죠. 그래프에서는 특히 이제 또 도메인과 레인지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생성자 데피니션까지 했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 성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Indexed Family of Class는 여러분들이 마치 책의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어떤 인덱스 셋이라는 i라는 인덱스 셋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덱스 클래스라고 이렇게 지금 인덱스에 일단 페이지 번호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AI가 마치 i 페이지 번호는 단어들의 모임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책을 의미하겠죠. large i가 인덱스 클래스가 되고 small i는 인덱스의 페이지 번호를 담원하는 집합이 large i라고 생각을 하고 small i가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AI를 i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들의 모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수 있느냐 하면은 i, x 이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노테이션이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명확해 보입니다. 사실 이게 책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다.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각 페이지별로 단어를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 한 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집합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define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ction of class construction을 이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action of class construction에 맞게 이것을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i, x들의 모임으로서 i는 index의 원수가 되었고 x는 AI 페이지, AI에 속하는 원수들의 모임, 이렇게 해주면은 일종의 어떤 그래프가 되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indexed family of clas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어떤 indexed family of class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generalized union이라는 것은 각 페이지 AI에 나오는 단어들을 담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어떤 exist j가 i의 index에 속해서 존재해서 x가 aj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x들을 담원하는 것, 이제 union에서는 exist가 쓰이고 intersection에서는 포오리스였습니다. X로서 X는 이미 어떤 인덱스 셋의 클래스의 원소 small i에 대해서도 X가 AI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클래스들을 generalized intersection, 우리 책은 그냥 intersection이라고 써놨지만 generalized intersection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봤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개념을 먼저 정립을 했습니다. Generalized Union and Intersection의 Definition과 Definition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생성자와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포함관계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AI의 모임과 BJ의 모임이 둘다 Index Family of Class가 될 때, 만약에 AI가 어떤 특정한 클래스 B에 항상 포함이 된다, 대문자로 적어놓은 거는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대문자 알파벳에서 어떤 클래스로 의미한다고 예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AI가 B에 포함된다면, 그러면 유니온 AI가 자동으로 B에 포함될 것이다,
뭐 당연해 보이는 것이고, 증명도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A를 포함하고 있다면 인덱스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B가 또한 인터섹션 AI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적고 나서 보니까 여기 필요가 없다고죠. BG 인덱스 패밀리 오브 클래스 이거는 쓸 필요가 없었네요. 그 다음에 일반화된 등불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유니온 AI의 컴플리먼트가 인터섹션 AI의 프라임이 되겠고, 인터섹션 AI의 프라임은 컴플리먼트 연습하드네요. 컴플리먼트 클래스가 되었다고죠. 유니온 AI의 프라임이 된다는 것이 제너라이즈드 등불간의 일반화된 등불간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반화된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유니온 AI 교집합 유니온 BJ는 유니온 i, j가 i 크로스 j 인덱스 클래스 i, j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원소 i, j 모든 i, j에 대해서 유니온해 주기를 AI 교집합 BJ AI하고 BA의 공통 부분에 있는 공통 원소들에 대한 유니온으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 비슷하게 교집합 하고 유니온 합집합하고를 서로 바꿔주면 밑에 식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Generalized 등호구간식으로 이 부분은 일반화된 등호구간의 법칙을 증명을 해 보겠는데, AI가 어떤 indexed family, indexed ED가 빠졌다고죠? indexed family of class가 될 때, 그때 유니온 AI의 컴플리먼트 교집합 AI의 프라임이 된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 항상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 오늘 하루에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루 일과 계획을 세울 때 오늘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증명을 할 때도 먼저 전체를 보고 부분을 구성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과 계획을 세울 때도 오늘 오전 중에 해야 될 주된 일, 오후에 해야 될 주된 일,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해야 될 주된 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고 각각의 오전에 수업을 들어야 된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수업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전체를 보고 부분을 파고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집합론 문제를 푸는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 개의 클래스를 비교하기는 하는 거라서 그죠? 클래스가 equal이라는 것을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주된 방법은 axiom of extent가 되죠. axiom 1이다. 네, 여기에 속하는 원소가 왼쪽에 클래스에 속하는 원소가 항상 오른쪽에 속하고 오른쪽에 속하는 원소가 또한 왼쪽에 속한다. 즉 x가 왼쪽 클래스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이 x가 이쪽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실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주면 되겠습니다. X가 왼쪽 클래스에 속한다는 것은 유니온 AI 갈로 안에 있는 걸 먼저 생각하라고 하죠. 이걸 덩어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 AI를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치환해서 본다면 B의 프라임의 원소라는 것은 X가 B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 이 이야기는 좀더 정확하게 나타내면 X가 유니온 AI의 원소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not X가 유니온 AI의 원소라는 것을 definition에 따라서 적어주면 어떤 적당한 small i가 인덱스 클래스 i에 존재해서 x가 ai에 속하게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되고, 그것을 부정하면 deal exist의 부정은 false 된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모든에 대한 부정은 false에 대한 부정은 deal exist에 대한 부정은 fals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i를 small i를 갖고 오더라도 x가 ai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 및 집합을 공부하기 전에 논리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좀 공부를 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양이 많아서 우리가 책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deal exist의 부정은 false이다. false에 대한 부정은 deal exist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증명 없이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떠한 small i가 index class i에 속하더라도 x가 ai에 여기 속하지 않기 때문에 AI의 프라임의 원소, AI 컴플리먼트의 원소가 되겠고, 이것은 바로 generalized intersection의 정의에 의해서 X가 AI 프라임들의 intersection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왼쪽 클래스에 속할 필요충 분조건이 X가 오른쪽 클래스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generalized distributive로에 대해서도 교집합과의 관계, 합집합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큐집합에 대해서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증명과 마찬가지로 이 증명도 두 개의 클래스의 비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비교에서 쓰모을 수 있는 정리, 바로 쓰모을 수 있는 정리가 없기 때문에 정리와 비슷한 게 공리다. 그죠? 그래, X가 왼쪽 클래스에 속할 필요충 분조건이 X가 오른쪽 클래스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만약 왼쪽 클래스의 원소가 된다면, X가,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면 항상 치환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large A, 여기서 A, 이것을 B라고 치환하면 X가 A 교집합 B에 속한다 되니까 X가 A의 원소이고 동시에 X가 B의 원소가 된다. 이거 동치화됐다 그죠? 데피니션이다 그죠? 그리고 또다시 유니온 AI의 데피니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적당한 인덱스 클래스의 원소 H가 존재해서 X가 AH의 원소가 될 것이고 또한 X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적당한 K가 인덱스 클래스 J에 존재해서 X가 BK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HK를 동시에 묶어가지고 좀 H, small h는 large i의 원소, small k는 large j의 원소니까 h, k는 카테신 프로덕트의 정의에 의해서 i 크로스 j의 원소가 될 것이고 또한 x가 ah에도 속하고 bk에도 속하기 때문에 x는 ah와 bk의 교집합, 마이너 섹션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정확히 이것이 x가 요 클래스 generalized union의 원소라는 것에 정의하고 일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 클래스하고 오른쪽 클래스가 같다. 이것을 일반화된 distribute 분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죠.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gi가 large i는 물론 이제 index 클래스가 되겠고 g sub i가 항상 어떤 그래프들의 패밀리, gi 각각이 u 크로스 u의 subclass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u라는 것은 universal class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gi들의 유니온을 먼저 고려해서 얻어진 클래스의 도메인을 계산하면 각각의 gi에 대한 도메인을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클래스를 유니온했는 것과 같다는 게첫 번째 정리가 되겠고 비슷하게 두 번째 정리에서는 도메인을 range로 바꾸더라도 결과가 승립한다는 것이 두 번째 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증명이 뭐 사실상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클래스를 비교하죠. 도메인도 어제는 어떤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Axiom of Extent를 사용해서 X가 왼쪽 클래스의 원소라는 데서 출발해서 이 필요충 분조건으로서 X가 오른쪽 클래스의 원소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X가 유니온 GI의 원소, 유니온 GI의 도메인의 원소가 된다. 항상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좀 복잡해 보면 치환을 해서 생각하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GI를 가지고 G라고 대문자 G로 치환을 하면은 X가 도메인 G에 속한다는 것이 되고, X가 도메인 G에 속한다는 말의 데피니션이 어떤 Y가 존재해서 X,Y가 대문자 G의 원소다. 그래서 G를 다시 유니온 GI로 바꿔 넣어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X,Y가 유니온 GI의 원소라는 것은 Generalized Union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적당한 인덱스 엘리먼트 small j가 large i에 존재해서 X,Y가 G sub J의 원소가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X, Y가 G J의 원소가 되는 Y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바꿔 적을 수 있습니까? X가 domain of G J의 도메인의 원소다라는 말의 정의다 그죠? 원소의 도메인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정확히 X가 GJ의 도메인의 원소가 되고 어떤 적당한 J가 물론 이제 인덱스 클래스 I에 존재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이 위에 부분은 놔두고 이 부분이 요거하고 동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우선 또다시 보면은 여기서도 좀
복잡해 보이면 도메인 지하의 GJ 이거 전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IJ, IJ 하면 안 되겠다고죠? 뭐 HJ, HsubJ라고 요것을 HsubJ라고 나타내면 X가 포섬J인 I에 대해서 HsubJ의 원수라는 것이 X가 유니온 HJ의 원수라는 데피니션이라고죠? 그래서 HJ를 도메인 GI로 다시 바꿔놓으시면 동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두 개의 클래스 그래프의 모임이 주어졌을 때, Index Family of Graph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의 유니온을 먼저 하고 도메인을 계산했는 것과 각각의 도메인을 먼저 살펴보고 유니온을 했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 파업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니온이 게시 파업으로 바뀌어진다면 일반적으로 성립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겠죠.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자들은 좀 단순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정확하게는 Index Family of Class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저렇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덱스를 표시하는 게좀 귀찮다. 인덱스가 너무 별로 혼동될 염려가 없다. 이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책이 그죠? 1000페이지짜리 책에 페이지 번호가 없다. 1000페이지 책에 페이지 번호가 없다면은 이게 매우 사용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한 3페이지짜리 작은 어떤 서류에 페이지 번호가 없더라도 3페이지짜리 정도는 큰 불편함을 안 느끼죠. 뭐 페이지 번호가 없더라도 금방 찾아버리니까. 근데 한 1000페이지 정도의 책에 책 페이지 번호가 없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찾는데 페이지 번호가 없다면 상당히 좀 귀찮고, 좀 내가 어떤 내용을 찾고 싶은데 그죠?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별로 혼동의 우려가 없을 때 어떤 패밀리 오브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쓰지 않고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니온 R라고 이렇게 단수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적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A에 속하는 I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A를 합집합을 해줬다는 의미로서 기호를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적당한 I의 원소 small a가 존재해서 X가 A의 또다시 원소가 되게 되는 이러한 X들의 모임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유니온 R가 뭐가 되겠어요? 유니온 R가 1, 2, 3, 4의 집합이 되겠죠. 1, 2, 3, 4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intersection R라는 것도 비슷하게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 원소 기호가 돼야 되는데 subclass 기호가 됐습니다. 좀 오타가 있네요. 잠깐만, 오타를 교정할 부분은 이미 좀 표시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보죠. 인터섹션 R은 뭐가 되겠어요? 모든 I의 원, 요 클래스들의 공통 루트가 있는 원소 2가 2의 집합, 숫자 2를 모아놓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표정이 나와 있다고죠. R가 KLM으로서 KLM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유니온 R 또는 유니온 A가 I의 원소일 때 A라고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KLM의 유니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KLM의 유니온을 해주면 ABCD의 집합이 되고, 인터섹션 R 또는 인터섹션 A가 I의 원소일 때 A들의 A는 이거는 KLM의 공통으로 들어 있는 원소 D가 되겠죠.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dex Family of Class가 무엇인지를 공부했고, Index Family of Class의 생성자인 Generalized Union, Generalized Intersection,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클래스의 생성자인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도메인, 코도메인 이런 개념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셋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이제 클래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셋이라는 능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어떤 한 여행을 하다가 대항해시대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배를 몰고 항해를 하다가 어떤 새로운 섬을 무인도를 하나 발견했어요. 무인도에 가보니까 예전에 본 적이 없던 새로운 과일도 있고 새로운 이런 열매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데 보니까 예전에 본 적이 없었던 아주 무서운 동물이 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이 섬에 무서운 동물이 있으니까 여기 이 섬에 좋은 것도 있지만 보석도 있고 맛있는 새로운 맛있는 과일들도 있고 이러지만 완전히 포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맹수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생전 본 적이 없는 어떤 무서운 동물이 살고 있다면 그 동물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 동물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영역만 찾아가지고 그 영역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죠? 저쪽에 몽고의 유목민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늑대조죠. 늑대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역할과 비슷한 것이 셋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 클라스라는 것은 소를 키우는 몽고 유목민들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키울 때 그죠? 울타리 없이 막 키우다가 밤이 되면은 자신의 동물들이 잡아먹히지 늑대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가뒀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서기도 하죠, 그죠? 이와 비슷하게 그죠?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클래스가 어떤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넓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셋이라는 영역은 울타리를 쳐서 이 영역 안으로는 무서운 어떤 무서운 맹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가 이셋 안으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전지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셋은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로 사실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셋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랑 더 이상하지 않고 셋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안전 능력 안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셋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셋이 최소한 존재성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셋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액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셋이 존재한다면 기존의 셋으로부터 새로운 셋을 만드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더블 톤 화음관계 클래스의 생성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더블 톤은 파워셋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포함관계, 서클래스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유니온이라는 것, 두 개의 클래스의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개 안한 이유가 교집합은 원래 클래스의 서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서클래스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컴플리먼트는 셋하고 좀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컴플리먼트에 대한 이야기는 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셋의 생성자인 크로스 프로덕트 그리고 Generalized Union, Generalized Intersection 이런 개념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1분 정도 좀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Yeah, 그러면 먼저 셋이라는 셋의 정의, 항상 정의가 나오죠. 생성자, 분류, 비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분류, 비교의 개념은 이미 셋은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서클래스 개념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생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셋의 정의는 사실은 클래스의 개념, 엘리먼트의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떤 클래스 Y가 존재해서 이 클래스의 원소를 항상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소를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죠. 원소의 데피니션하고 앞에
원소의 definition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set이라는 것은 정확히 element하고 동시인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et은 일종의 어떤 대문자는 항상 대문자 x 이렇게 적는 건 항상 class라고 했죠. 그 class의 특수한 경우인데 class 중에는 이 set인 것도 있고 set이 아닌 것도 있어요. set이 아닌 class를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셋이 아닌 클래스라는 말입니다. X가 셋이 아닌 클래스일 때 X를 top 클래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A라는 어떤 셋이 있을 때 여기서 파워 셋이라고 하는데 A의 subclass들을 담아놓는 subclass B를 담아놓는 모임을 가지고 PA라고 나타내고 이것을 A의 파워 셋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A하고 small a, 소문자의 B를 원수로 가지는 어떤 클래스가 될 때, 이건 사실 셋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죠. 셋이라는 조건 하에서 파워셋이 셋이 된다는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실 유한집합은 다 셋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엑시엄들을 이용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파워셋 away는 A의 subclass들을 담아놓으면 공집합, empty class, A를 원수로 가지는 클래스, B를 원수로 가지는 클래스, A를 원수로 가지는 클래스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원수로 가지는 클래스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생성자가 되겠는데 셋이라는 것에 최소한 최소화 한개 정도의 셋은 있어야 되겠는데 액션 3 옛날하고 지금 책이 바뀌면서 액션들의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Every subclass of set, set의 subclass는 셋이 된다.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set하고 top class는 top class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매우 매우 큰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set은 set 안에는 무한집합도 포함되는데 무한이라도 무한 세계라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먼 개의 원소로 가시는 어떤 모임이라 생각하면 되고 top class는 이 원소가 너무너무 많아서 모순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어떤 엄청나게 큰 어떤 모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셋은 그래서 이제 무한의 정도가 어떤 무한의 모임이긴 하지만 무한의 정도가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크지는 않은 그러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액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A3가 어떤 셋의 S클래스나 이 셋이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유한집합이거나 아니면은 무한집합 중에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원소만 가지는 어떤 모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S클래스가 또한 셋이 되는 것이 뭐 직관적으로 당연해 보이고 그리고 파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모순이 파이 자체로부터 어떤 모순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자체를 셋으로 이렇게 액션으로서 증명할 길은 없다 보니까 액션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 B가 각각이 셋이 되는데 A하고 B를 원수로 가지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클래스가 또한 셋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A5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볼때 A, B가 어떤 모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모임인데 이게 두 개밖에 원수로 가지 않는 모임이 되니까 이것도 아마 유한집합 정도는 셋으로 당연히 봐줘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셋으로 이렇게 그런데 증명할 수는 없겠더라. 그래서 이것을 액션으로 선택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 어떤 set of sets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index the family of class인데 index class i가 셋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i에 대해서 AI들이 전부 다 어떤 셋이 된다면은 유니온 AI들을 전부 합집합을 했는 것 또한 셋이 된다. 이게 참 약간 좀 애매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Index the family of class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책을 생각한다면 비유를 하자면 책의 페이지 번호가 무한히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 보통 책의 페이지 번호는 자연수로 번호를 매긴다고도 1, 2, 3, 4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자연수로 매기지만은 책의 페이지가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로 페이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 각 페이지마다 예를 들어서 단어들이 쭉 적혀져 있다고 하면은 그죠? 이 단어들의 각 페이지 I번째 페이지가 유한계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셋이 된다면은 이것을 다 합집합을 해주면은 그러면 어떤 뭐 일반적으로 무한집합이 나오긴 하더라도 무한집합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모순을 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한 어떤 셋업, 셋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의 유니온 또한 어떤 셋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액시엄으로 이것을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7은 어떤 A가 어떤 셋이 될때 A의 파워셋에 대한 것은 A의 부분집합을 담아놓는 모임이 되겠는데, 이게 또한 셋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뭐 증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이 이제 정의 액시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시엄 셋 존재 성과 관계되는 마지막 여기 마지막은 아니다. 저 뒤쪽에 좀 새로 나오긴 하는데, A가 어떤 셋이 될때 어떠한 small a가 이것이 가장 존재하는 것 같다. a의 원소 small a가 있어서 a 교집합 나머지 a가 공집합이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small a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때 a가 유한 집합이라면 이게 당연히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abc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small abc를 원소로 가지는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은 small a 요게 이 클래스 A의 원소, 뭐 예를 들어서 B를 갖고 왔다면 B 교집합, 원래 클래스 A가 뭐 당연히 공집합 되죠. 유한집합에 대해서는 이게 당연히 직관적으로 볼때 당연해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이것이 무한집합이 될 때도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증명할 길은 증명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까지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액시엄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셋을 정의했고, 셋으로부터 새로운 셋을 만드는, 처음부터 보면은 셋에서, 액션 8은 셋의 존재성, 셋을, 새로운 셋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죠? 셋이 가지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액션 3에서 액션 7까지는 전부 다 어떤 셋의 존재성과 관계되는, 셋의 존재성 또는 셋으로부터 새로운 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셋은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이니까, 그죠? 클래스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컴플리먼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컴플리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어떤 셋의 컴플리먼트는 탑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야기를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책의 연습 문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AB가 어떤 셋이 된다면 A 크로스 B 또한 셋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크로스 B가 셋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액시엄으로부터 AB가 셋이 된다면 A 유니온 B 또한 셋이 되고, 유니온이 셋이 된다는 것, 좀 약간 애매하다고 조금 어렵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순서상 뭐 예를 들어서 몇 번이죠? 액시엄 5에 의해서 요 AB의 클래스도 또한 셋이 되었고, 액시엄 7을 써주면 파워 셋 오브 B, 파워 셋 오브 B 등등등 이런 이제 셋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도 당연히 셋이 되겠다고죠. A 교집합 B는 왜냐? A3에 의하면 어떤 셋의 스클래스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A 크로스 B, 그런데 이거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A 크로스 B의 다른 표현 방법, 정의를 따라가면 되겠다, 그죠? A 크로스 B는 순서상 그게 모입니다, 그죠? small a가 large a의 원소, small b가 large b의 원소일 때 a, p의 모임이 되는데, 이게 과연 셋이 될 것인가? 이렇게만 적어놔도 잘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또 다른 표현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a, b를 정의에 따라서 적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a 합집합 b에 b가 섞여 있기 때문에 a, 요것만 생각하면 A의 클래스는 파워 셋 오브 A의 원소가 되지만은, 이거 때문에 거죠. 파워 셋 오브 A 유니온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죠. 요 갈로 순서상을 T라고 치환하고 오른쪽을 X라고 치환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T가 X에 속할 때 T들을 담아나는 것들은 어떤 집합에 포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포함되는 것이 만약 셋이 된다면은 액시엄 3에 의해가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형태도 또한 셋이, A 크로스 B 또한 셋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증명의 전략을 먼저 세우고, 실제로 이 전략에 따라서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A, B가 셋이 되니까 A 유니온 B가 액시엄에 의해서 셋이 될 것이고,
유니온 세시되는 이유는 여기 액션 6 나오죠. 그 다음에 파워셋 오브 A 유니온 B 또한 어떤 셋이 대결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보장되냐면 A7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다시 A7을 다시 한번더 적용하면 파워셋 오브 A 유니온 B 또한 셋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셋이 되는데 A 크로스 B가 요거의 서클래스가 된다는 것만 증명해주면 A3에서 A 크로스 B 또한 셋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X, Y가 만약에 A 크로스 B의 원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X, Y의 순서상은 definition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X의 클래스하고 X, Y의 클래스는 X, Y 곱하기 A, B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A 유니온 B의 부분 집합이 되겠고, 따라서 요두 개는 파워셋의 원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다. 파워셋은 A 유니온 B에서 클래스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간격을 만족하겠고, 또 다시 집합 기호를 여기다 칠해주면 이것은 요 오른쪽 클래스의 파워셋의 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가 결론적으로 요 식을 원래 순서상 X, Y로 바꿔주면 X, Y가 결국에 파워셋 오브 A 유니온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죠? A 크로스 B가 파워 셋업은 X, Y가 여기서 출발해서 A, B에 속한다면 X, Y가 반드시 파워 셋업 A 유니온 B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텝 2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A 크로스 B는 파워 셋업 A 유니온 B의 항상 서클래스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텝 1에 의해서 A, B가 각각 셋이 된다면 이것 또한 셋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A3에 의해서 어떤 셋의 서클래스는 항상 셋이 된다는 A3에 의해 가지고 A 크로스 B가 자동으로 셋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셋에 대한 셋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으로부터 새로운 셋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셋의 세계에서는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책의 연습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셋의 개념을 좀잘 잡아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셋과 구분되는 개념이 prop class다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로서 함수를 일반적으로 미적분하고 원투에서는 나타내는 방법이 식과 그래프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합성하고 역함수 개념이 있고, 두 함수가 같다, 그다음에 함수를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인젝티브, 서젝티브, 바젝티브 이런 개념,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컴포지션과 인버스가 가지는 성질이라든가, 다음에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볼 것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항변함수라든가 상수함수 뭐 등등등 많은 종류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사용할 함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함수가 주어지면 어떤 이미지라는 개념, 인버스 이미지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함수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인덱스 패밀리하고 클래스가 아니라 셋에 대해 가지고 이것의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함수를 이용하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어떤 셋이 유관계가 아니라 그죠? 무한히 많은 셋의 프로덕트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상상은 할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그것을 정의하는 데는 이렇게 이제 어떤 셋에 대한 함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셋의 패밀리들의 프로덕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적분학에서 배웠는 미적분학 수학 1, 2에서 배웠다시피 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정의역과 공역 사이의 어떤 관계, 대응 규칙 이런 것은 보통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함수와 그래프의 관계를 보면 함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이 그래프라는 것은 a, p의 모임. small a는 정력상의 원소, b는 동력상의 원소로서 f의 a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있을 때, 이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수학 1, 2에서의 함수의 개념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좀 이따가 정의를 하겠, 정확한 정의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수 있고, 그래프는 또한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다. 볼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함수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수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